3월 23일이 기일인 김왕창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 김왕창 열사는 1955년 제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74년 한국통신 제주전화국에 입사했고, 1991년 제주고산전화국 노조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1994년에는 본사 직할본부 위원장 역할을 맡아 서울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노동자의 아픔을 껴안으며 KT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는데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6년 3월 24일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는 지금 그의 고향인 제주에 묻혀 계십니다. KT 전국 민주동지회 회원들과 지인들이 그를 참배하고 또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이 기일인 김왕창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